아웃라인은 이게 또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바운드 보드하고 좀 다른 거예요. 보면 컨텐츠가 있고 보드가 있고 보드 외부의 아웃라인이에요. 이 아웃라인은 이 우리 엘리먼트의 위드스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전체 폭을 계산할 때 위드스와 그리고 패딩과 그리고 보드 이 세 개를 합쳐서 폭을 만들거나 높이를 계산해냈잖아요, 그죠? 근데 아웃라인은 거기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러 다른 외부 엘리먼트와 서로 겹칠 수도 있는 것이 아웃라인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인 뭐 스타일, 컬러, 위드스, 오프셋 이렇게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닷 형식, 대시, 솔리더, 그러니까 보드랑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주고 있죠. 지금 현재는 보드는 없이 아웃라인만 줬을 때는 보드와 동일한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 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폭이나 높이에 포함. 지금 보면 이제 닷, 대시도 쭉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리고 컬러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는 솔리드 레드, 두 번째 거는 더블 그린. 더블이니까 이렇게 보드랑 보드 외부로 두 개의 사실 라인이 있습니다. 마치 보기 좀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보드랑 겹쳐져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개의 라인이 지금 겹쳐져 있는 것이 더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옐로우죠. 옐로우인데 아웃셋 형식으로 썼을 때 이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외에는 뭐 딱히 줄만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 스타일 솔리드, 컬러는 레드, 그리고 위드스가 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씬, 그러니까 씬 있고 미디엄, 씩, 그 다음에 특정하게 픽셀을 줘서 두께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그 정도만 대략 개념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연습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오프셋도 있습니다.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요 패러그래프와 그리고 이 아웃라인과의 간격을 지금 주는 거예요. 간격을 지금 15픽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오프셋이 아웃라인 오프셋입니다. 아웃라인 오프셋 15픽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후 좌우가 다 그렇습니다. 밑에 연습 문제 3개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